안녕하세요. 교통일과 듣는 남자 양재호입니다. 오늘은 갑작스런 폭설이 내렸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2021년 1월 6일 저녁에 사건이 하나 발생했죠? 안이했던 서울시 10cm 눈에 수도권 마비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살펴보면 기상청이 눈 쏟아지기 5시간 전에 대비하라고 전화까지 했는데 도로가 아수라장된 뒤에 제설에 나섰다 하는 거죠. 실제로 차들이 다 미끄러지고 또 언덕을 못 올라가는 일들이 생겨서 버스도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은 다 내려서 걸어가고 승용차도 다 버리고 이동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죠. 서울시가 어떻게 대처를 했고 향후 어떻게 정책을 펴야 될지 이런 거는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건 넘어가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눈 예보가 나오잖아요. 아, 내일은 지하철을 타고 가야겠다.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혹은 차는 가져왔는데 퇴근 때눈 예보가 나왔다. 그러면 오늘은 차를 가져가면 안 되겠다. 회사에다가 차를 두셔야 되는 거죠. 눈 예보가 나오면 버스도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하철만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번에 아마 뼈저리게 깨달으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냥 버스도 차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오면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눈예보가 있을 때는 지하철 이용하시기를 바라고요. 부득이하게 만약에 차량을 이용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스노우체인을 준비를 하십시오. 스노우체인 같은 거 준비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솔직히 귀찮잖아요. 그리고 스노우체인 같은 거 평생토록 한 번도 안 껴보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겪으시면서만 느끼셨겠지만 스노우체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스노우체인이 있으면 집에 갈수 있고요. 스노우체인이 없으면 집에 못 갑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해놓으시길 바래요. 요즘엔 또 차가 움직이지 않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바로 체결할 수 있는 스노우체인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준비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부득이하게 승용차가 유일한 출퇴근 수단이다 그랬으면 윈터 타이어를 반드시 교체를 해놓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타이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보통 차량이 처음 출고될 때는 이제 서머 타이어거나 올 시즌 타이어라고 해서 전 계절 다쓸수 있는 일반적인 타이어를 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하고 특히나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면 반드시 윈터 타이어를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서머 타이어 같은 경우는 영하로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말랑말랑했던 그 타이어가 딱딱하게 굳어요. 그래서 정작 타이어로서 역할을 전혀 할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윈터 타이어는 영하로 많이 떨어지더라도 고무의 말랑말랑한 탄성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지면을 꽉 움켜쥐는 타이어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겨울에는 윈터 타이어를 교체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당연히 재택근무겠죠. 재택근무를 회사 차원에서 먼저 권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눈 내리는 날차 타고 출근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지각 처리도 못 해요. 다차 버리고 막 이렇게 오죠. 그렇게 오면 한 빨라도 11시? 11시 반 이래요. 그럼 점심 먹어야 되죠. 점심 먹으면 뭐 해요? 차 찾으러 가야 됩니다. 차 찾으러 갔다가 돌아오면 3시 4시 돼요. 또 퇴근할 시간이 돼요. 어차피 그날은 일을 못해요.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도 눈 내린다 싶으면 재택근무를 권고를 하시고 사원의 입장에서도 재택근무를 신청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승인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게 뭐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이번 1월 6일 강남 사태를 계기로 회사 차원에서 또 사원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깨달으신 바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회사 차원에서 먼저 얘기를 해주시는 게 낫겠고요. 고립되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 말씀드려볼게요. 가능하면 차량은 이제 우측으로 이동을 합니다. 나머지 차량들이 이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차량 내 귀중품을 챙깁니다. 돈안 되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차 키는 꽂아두거나 차 내에 두시고 탈출을 합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구조하시는 분들이 왔을 때 차를 이동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차가 문이 잠겨 있으면 견인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차 키는 꽂아두고 이동을 하시고, 요거는 터널 내에 화재가 발생했거나 지진이 발생했을 때랑 동일한 대처 요령이에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차량을 버릴 때는 반드시 차 키는 꽂아두거나 차 내에 두고 탈출하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눈 오는 날은 지하철 이용하시는 게 답입니다. 버스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버스도 똑같은 차기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가급적 재택근무를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갑자기 폭설이 내렸을 때 차량에 탑승해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알아봤고요. 폭설에 갇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까지 전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